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어제 오후에 부산을 내려갔다 오는 관계로 오늘은 산행을 하루 쉬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최근에 산책해서 분해 올린 게채몇개 영상에 담아봅니다. 아주 삐리리 합니다. 이거는 황복륜이고요. 키가 자그만치 한 20, 한 7, 8cm 정도 되네요. 10, 25cm. 이 폭은 보시다시피 이쑤시개보다 조금 넓은 사이즈네요. 그래서 철사를 고정시켜놨죠. 선풍기 바람에도 하늘하늘 거리는 개체라. 복류는 그래도 제법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일단 소강을 산채해서 생강금 묻어놓은 것인데 소반인 줄 알았더니만 산반이 나오네요. 이거도 같은 형제인데 이것도 약하게 산반이 들었고 이것도 산반이 입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산반은 잘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산채 영상에 올렸었던 합천산 산반 조금만 땡겨볼까요? 무늬가 보이죠? 이거는 조금 더큰 개체. 그 다음에, 산채품이 어디에 있느냐? 아무튼 현 상태 전면 산반으로 잘 들었습니다. 아, 여기도 하나 있지. 최근 산채품 영상에는 안 담았던 개체들이고요. 이것도 아주 무늬가 화려하네요. 아직 어린 유묘들이라 그 다음에 어디가 산채품이 또 있을 텐데요. 산채품 보시기 전에 아주 화려한 산반. 모척은 입 끝으로 황산반이 남았었는데, 신화촉은 100으로 나와서 가을쯤에 황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. 이 폭은 1cm가, 모척은 좀더 되고, 신화촉은 딱 1cm 정도 나오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영상에 담았었던 합천산 산반. 속립장이 아주 화려하죠?
일단 들이대서 실물보다는 좀더커 보입니다. 1대1이라 해도. 그리고는 최근 산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분주해놓은 3반 단약. 약해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살론만 살아라. 그래가지고 살론만 살아라. 그런 마음으로 일단 찢어 분주를 해놨습니다. 그럼 딱히 최근 산 제품이 별로 없네요.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최근 산 제품 같은데, 이거는 3반이 안 들었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